근데 어떤 때 수술을 하냐면 앞에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 수술을 해요. 미용상으로 너무 튀어나왔어. 너무 튀어나왔어. 높은 신발을 못 신고 내가 어디 이제 맨발 벗고 양말 신고 다니더라도 발 내놓기가 창피해. 그리고 정말 저기에 이 통풍 결절이 있는데 욱신욱신 아파. 그럴 경우는 수술을 해야죠. 자, 보면 정리한 걸 보면 통풍 결절 자체가 아픈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둘째, 관절 파괴와 관절 파괴, 관절염, 그리고 그로 인한 활액만염 등의 통증이 조절이 안될 때,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아프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세 번째, 피부 궤양. 여기 이제 항상 자꾸 튀어나오면 여기 자꾸 양말이나 신발이나 껄키거나 그러면 어떻게 있어? 질질 나올 수 있겠죠? 치약처럼. 드물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세균이 감염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죠? 피부 궤양이 생기는 거죠. 이런 피부 궤양으로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수술해야죠. 그리고 통풍 결절 자체가 너무 커서 미용 쪽으로 부담되고, 이분도 그렇고, 신발, 양말 등을 착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럴 때는 수술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다 이제 석회가루, 분필가루, 그런 게 이제 탁 침투되어 있어요. 조직조직마다. 저게 덩어리로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막다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침투되어 있다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요? 어쨌든 뭐 주머니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침투되어 있어서 꺼내기도, 긁어내기도 사실은 그것만 딱 떼어내기도 쉽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면 분필가루, 석회가루, 약간 노란색이죠, 그죠? 이런 양상에 통풍 결절은 수술실에서 확인하고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가 안 아팠던 통풍 결절 부위는 수술로 자극을 하는 거잖아요. 시스도 내면서 녹기도 하고 다시 결절이 생기다. 그러면 그 후에 며칠 동안 통증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수술하기 전에는 안 아프고 미용 때문에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며칠 동안 더 아파서 혼났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통풍 결절이 있는 분들이 요 부위가, 수술한 부위가 유난히 이제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우리가 진물 난다고 하잖아요. 체액, 이제 수술 부위로 이제 진물, 핏물도 나고 진물 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일반 수술 상처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안 아팠던 부위가 며칠 동안 더 아플 수 있다. 그리고 수술 절개 부위가 이쁘게 봉합을 했어도 이런 안에 염증 반응들이 만성적으로 있었던 분들은 피부가 아무는데, 상처가 아무는 분데 며칠 더, 일반 상처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진물도 조금 더 오래 나올 수 있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수술하고 나서 진물 나오고 상처 잘안 아물면 나중에 환자분이랑 보호자분이랑 싸워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수술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흉터도 잘안 보이고, 여기도 수술하고, 여기도 수술하고, 여기를 다 수술했어요. 여기. 잘안 보이죠? 흉터. 여기 살짝 보이나? 이렇게. 그럼 이게 다시 안 생기나? 그건 아니에요. 또, 통풍 수치가, 유산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또 결절이 계속 요런데 침체하게 되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이게 중요해요. 기존의 수술은 저런 덩어리에 대한 수술을 하는 거지, 떼내는 거에 대한 수술을 하는 거지, 우리 몸에 있는 유산 수치를 낮추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그 통풍 결절을 제거하는 건 제거하는 거고, 기존의 치료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통풍 결절에 의해서 관절이 파괴되는 것을 예방을 하거나, 또는 관절염, 활액만염 증상을 호전시키고, 또는 그리고 미용적으로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지, 통풍 그 자체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통풍 그 자체의 근본적인 치료는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처럼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을 통한 체중 조절, 건강생활, 금연, 금주, 또 뭐가 있더라. 어쨌든 기타 등등. 기저질환의 조절, 다른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거지, 수술은 통풍의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예, 나타난 현상, 덩어리를 제거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통통의 통통이란 뭔가 정의, 증상, 진단, 치료, 치료 중에서도 이제 음식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있어요. 이거는 관절액을 뽑았는데 이렇게 보이면 이게 모노소디움 유레이트 통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핀. 근데 통풍 말고 통풍하고 매우 유사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성통풍이라는 게 있어요. 가성이라는 건 가짜죠. 슈도, 가짜, 가우트, 통풍, 거짓통풍, 가성통풍. 이거는 유릭애시드가 아닌 요산이 아닌 칼슘 결정체, 칼슘 파이로포스페이트 디하이드레이트에서 CPPD라고 하거든요. 요게 침착되는 질환이 있어요. 이 별개죠. 그래서 여기도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런 침이 나와. 이게 뾰족뾰족한 게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이거랑 다르게 이거는 샤프한 날카로운 바늘이죠. 말 그대로 바늘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긴 나무 막대기처럼 생겼죠. 긴 나무 막대기. 끝에가 날카롭지 않고. 이런 현미경으로 보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얘네는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원래 연골은 엑스레이 안 보여요. 까맣게 투명하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칼슘이 침착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연골에 칼슘이 여기도 여기 연골에는 까맣게 보여지는데 칼슘이 침착되어 있고 여기서도 까맣게 이 정도로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칼슘이 침착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통풍 가우트가 아니라 슈도 가우트 가성 통풍 이렇게 아프죠?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예, 진짜 끝났습니다. 좀 많이 버벅거리고 부족하고 또 빼놓은 이야기도 좀 있을 수 있고 처음 녹화하면서 그래도 그냥 그동안 통풍 환자 보면서 쌓았던 지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떤 정리했던 것들 쭉 이제 환자분들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버전으로 또 만들 거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뜻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